이천시 율면 석산 저수지의 물고기가 떼죽음당하면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천에 비가 오면서 저수지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떠오르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물고기 떼죽음은 이번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같은 시기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천시청은 수질 검사를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민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인근의 약 만평의 과수원에서 농약 살포 후 물고기가 죽은 것 아닌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옆 주민들은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다며 올해는 너무 많이 죽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물고기가 떼죽음 한 게 언제 그런 거예요? 올해 처음 그래요. 처음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더러더러 죽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죽었어요? 응. 작년에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응. 작년에는 저렇게 많이는 안 죽었어. 하나 두 개 죽었지. 아, 한두 마리지 지금은? 지금은 뭐 때로다 죽잖아. 때로다.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 많이 냄새가 나 지금. 그 악취 때문에 못 죽었어. 근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시에서 왔다 갔어요? 작년에 뭐 수질 검사했나 그랬더니 아무 이상도 없다 그랬는데. 근데 올해는 왔어요? 올해는 물고기 죽고 나서? 올해는 아직 안 왔는지 몰라. 면사무소가 아는지. 알으면 뭐래 해지도 않고 그랬는 거. 그래 우리 애도 이제 작년에 얘기해서 얘기 안 하는 거고. 면사무소에도 신경도 안 쓰는 걸 뭐. 너무 많이 죽어서 안타까워. 예. 네. 처음에는 막 꾸불꾸불해 나 금방 죽더라고.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죽었죠? 글쎄 모르겠어요. 농약을 그렇게 눈에 아직 안 치잖아요. 글쎄 많이 죽었어요. 저도 이상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봐도 이상하다. 이게 왜 죽을까. 농장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요 배밭이 있어. 배밭이? 만평.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 이제 약은 치겠죠. 그런데 무슨 약을 치는지는 그렇다고 동네 사람이고 이제 선생님이라도 네가 약 줘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싸움 약 칠 때인가요? 요새 이제 한참 칠 때죠. 아. 그런데 거기서 무슨 약을 쳐서 죽었다고 장담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 얘기는 해볼 수 있죠. 이제 관리를 해야지 저렇게 떼죽으면 한이 없잖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 물 검사를 해보는데 물 검사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물고기 죽은 거를 걷어내야죠. 2차 오염이 없게끔. 냄새 많이 나요? 일단 걷어내면 냄새는 줄겠죠.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